저기 밑에 내가 원하는 자 1주지 두 개 주지가 있는데 네. 향후에 네. 밑에 이 순을 제거하니까 뿌리 활착이 나쁩니다. 그렇죠. 이 순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얘들이 속된 말로 정부에서 획득하면은 그렇지.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렇죠. 매달아서 완전히 예. 예, 제가 완전히 이 수직에 작업하시네요? 예. 아. 잘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되는데 순이 바들바들 해가지고요. 아유, 순이 딱딱해져서요, 벌써. 아, 그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최근 봄비가 잦습니다. 강우량도 상당히 많고요. 또 올해 7월 한 20일 전후가 되면은 아마도 폭염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비가 많으면은 모든 이 작물들이 토양 속에 있는 니트로겐 질소를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이 많이 발생되죠. 또한 칼슘도 상당히 요구도가 높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육아기 때 열매는 칼슘을 가장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인산칼슘을 꽂는 문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인산칼슘을 연면시비를 보름에 한 번 정도, 빠르면 열흘에 한 번 정도 해서 연속 2, 3회를 해주시고 토양에는 인산가리를 좀 시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인산가리가 없다면 황산가리도 시비해 주십시오. 이건 스포타이 홍로 초밀식 가수군입니다. 저 위에 가온주 계신데 가온주를 직접 만나 뵙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작은 대목이죠. 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착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제거가 안된 것이 아니고 네. 일부러 네. 착화시켜 놓으셨다 그 말씀인데 네. 뭐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이게? 아, 요 나무는 이제 예. 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예. 죽어서 이제 보식한 부분이요. 아, 보식했다 그, 이 나무는. 예. 이제 2년 차 된 거고. 예, 예. 여기 이제 여기 2년 차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많이 달아놓은 이유는 예. 예, 이제 수세를 완전히. 수세 컨트롤 때문에. 컨트롤 때문에. 아, 일단 오셨다, 예, 이렇게. 6월 10일 정도 되면. 예, 6월 10일. 예, 10일, 10일이나 25일 사이에. 예. 요걸 이제 정량을 달아서. 아, 가져갈 거예요. 결과적으로 뿌리의 저장 양분을 가지고. 그렇지. 열매를 통해서 조절해버린다. 예. 그리고 이제 양분 전환기가 도래되면은. 예. 열매가 속아가지고. 정량만 마지막에 착화시킨다. 예. 그 말씀이네, 그죠? 제가 이해하기로. 예. 제거 다 됐네, 그죠? 예, 이건 저 젓가락 다 하고 이제 추를 다 추를 달아놓으셨네요. 이렇게. 추는 언제 다셨습니까? 추는 어제 달았죠. 어제 다셨고 예. 이건 초밀식이기 때문에 제식거리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식거리가 이게 이제 3m 50에 네, 1m. 3m 50에 1m면은 예. 상당히 초밀식인데 예, 추를 다셔가지고 유인하셨고 예. 여기는 또 일부 적심이 들어가줘야 되죠. 예. 스포 타입이기 때문에 예. 적심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 단 다음에 예. 예, 4일이나 15일 딱 이따 예, 보름 후에 요 띕니다. 아, 띄면 아, 추를 갈고 난 다음에 보름 후에 띄면서 예, 제거하시고 요거를 이제 예, 요거 숨만 가볍게 터치하십니다. 예, 적심을 해주죠. 예. 적심을 해주고 예, 예. 그래도 성장이 되면 예. 2차 적심을 해줍니다. 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아. 저렇게 이제 세력이 쎄운 거는 예. 저는 것은 이건 예, 예, 예. 안정적인데 저쪽 거는 그렇네요. 세력이 좀 세죠. 제가 볼 때도 2차 성장이 또 될 거다. 예. 2차 성장이 그러면 1차 해준 다음에 다시 예. 2차. 예. 2차는 이제 수시로 해주고. 2차 수시로 이제. 네, 수시로. 세게 빠진 것만 그렇죠. 다니면서 예. 끝만 가볍게 예. 터치하는 식으로 그렇죠. 해주신다. 그 말씀이고. 비배 관리는 뭐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는? 비배 관리는. 작년 가을부터 하셔가지고. 그 작년 가을부터 이제 용서인비를 아. 1회 섭하고. 예. 또 지금 이제 이달 말에. 예. 이번 주 되겠죠? 예, 예. 이번 주에 또 20% 정도를 이밭에 해줄. 용서인비를. 예. 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뭐 수시로 인산가리 이런 거 시비하셨어요? 예, 간주로. 간주로. 예, 간주. 뭐 간주하는 것도 시비니까 예. 하시는 게 아마 이 스포 타입의 이거 예, 조기 착승 유도 예, 그렇죠. 이상에 도움된다 보는데. 보름에 한 번씩 예. 또 열흘에 한 번씩 다 가지고. 가리를요. 예. 자주 하시네, 그죠? 예. 이게 뭐 수세 문제 또 이 1m 사이이기 때문에 예. 이 가지 사이에 부딪힌 문제 때문에 예. 그걸 막고자 이제 이렇게 유인도 하시고. 예. 또 순질이기도 하시고 네. 금년도 제가 제 느낌에 네. 나중에 뭐 유튜브 방송도 할 계획이지만 네. 금년도 7월 한 20일 전후가 되면은 네. 최근 몇 년 전처럼 35도 이상의 폭염이 예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막 열매가 노출된 부분 일소 피해 문제 네. 또 잎을 조개 제거하면은 노출되다 보니까 네. 다 튀어버리고 네. 또 여기 왁스층이 파괴되다 보니까 네. 2차적으로 탄저가 감염될 수가 있다. 네. 그런 좀 예측을 좀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게 일소피해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 잎을 좀 몇 개 따셔야 되겠네, 그죠? 예. 그렇지, 이제 일소피해 문제도. 예. 열매가 이렇게 딱 열어지면 참 좋은데, 예. 잎에 가려서. 뭐, 어차피 이거는 그거를 피해를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없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이거 용두동에.
네, 영구동. 어우, 잘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예. 뭐, 다음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예. 거기는 차각망을 설치해서. 아, 그렇죠. 예. 그래서 피해를, 예. 예. 지금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보니까. 여기 2700평. 하고. 아, 저기 새로 또 신문셨네. 예. 비대가 좋습니다, 보면은. 예, 이렇게.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붉은색을 나타내고 있네, 그죠? 붉은색. 여기가 기온이. 일교차 때문에. 네, 여기가 이제 예. 300꼬지가 들어가 보니까. 예. 그거를. 300꼬지. 아, 나 이 추를 참 이쁘게 많이 달아놓으셨네. 이 위에는 이제. 상가물 어떻게 처리합니까? 고속차를 타고. 예. 고속차를 타고. 이거 추를 다시네, 그죠? 아. 이 수세 관리 때문에. 예, 수세 관리 때문에. 지금 이제 밑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다 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고속차를 타고. 예, 다시면서. 추를 다신다. 지금 수익 잘 나왔네, 그죠? 예, 보니까. 잘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주간 경쟁지는 주간 경쟁지 예, 이건 따주고 그거 제가 하셔야 되고 아, 그래 이제 곧바로 많이 잘 크니까 예. 이런 걸 지금 빠진 부분인데 예, 뭐 그럴 수 있죠 뭐 하여튼 가지가 많다 보니까 외국 사람 시켜서 하니까 예. 말이 잘 안 통해 예. 예.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예. 요게 이제 뭐 사모님 잘 아시듯이 벙어리잖아 그렇죠 예. 이거는 예.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제거를 해서. 그죠. 요런 부분하고, 일매수하고 직정하게, 보름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남길 놈은 남기고, 딴 놈은 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상당히 뭐 싱그럽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 뭐 거름이나 그런 안 하시죠? 네, 일반 거름. 안 하시죠? 이제 밀양원수하고 용성입니다. 그 다음에 관주를 통해서, 예, 관리를 하고 계신. 칼슘도, 제가 봤을 땐 지금 이제 꽂는 문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연민시입이나 뭐 관주나 인삼칼슘 인삼칼슘 많이 건정드립니다. 예, 인삼칼슘. 예. 뭐 인삼칼이나 칼슘이나 뭐 예. 비슷하냐 그죠? 그죠. 왜냐면 지금 육아기 때니까 예. 칼슘 요구도가 엄청 높아요. 우리 어린애들이 우유를 먹이듯이. 예. 그래서 이제 늦어도 이제 5월 말부터 해서 7월 초까지는 칼슘을 보름에 한 번 주기로. 그 열매에 직접 맞춰줘야 됩니다. 칼슘? 예, 인삼 칼슘을 권장드립니다. 인삼 E는 이제 꽃눈 보라 유도시키고, 칼슘 또, 예, 보름에 한번 정도 치면은 흙수는 자람을 상당히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열매 칼슘 공급을 하고, 예. 상당히 잘 됐네요. 정부 우세성에 의해서? 예, 정부 우세 때문에. 요 촉갈 때, 이거만 할 때 여기 많이 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예. 이렇게? 그때는 작았었는데, 네, 전구세 때문에 네. 상단부가 하단에 달린 열매의 사이즈를 따라잡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예.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 여기 사과보다도 여기 사과 더 아마 큰. 위에가 그죠? 그리고 상당히 꼭대기에 열매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올해도 하여튼 그 봄비가 너무 수가 많아가지고, 예. 예. 탄저병, 예, 그 다음 잎관리,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홍로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방제를. 제가 봐서 이제 보호제 위주로 네, 보호제 하시고 네. 그다음에 뭐 특정 약을 뭐 응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에. 네. 델란수화제 네. 이런 걸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델란수화제 이제 다음에 하려고 갖다 네. 놓고. 상당히 강력한 보호제죠. 네. 예. 그다음에 다이센, 뭐 다이센 것도 안트라콜 예. 그런 보호제 좋습니다. 보호제로 쭉 손을 가니까 이게 지금 따도 되는데. 예. 못 따도 있어요. 요즘 나무 수가 많잖습니까. 네. 알고 계시지만 원체 뭐 바쁘고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곧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올라심은 겁니까? 네. 등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요건 제시거리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3m에 예. 그 1m 20으로. 3m에 1m 20. 1m 20. 역시 M구 작은 대목이겠죠? 예. 여기는 심고 난 다음에 절단하셨네요. 예. 절단하신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건 이제 그 예측형이 아니라 예. 유축형 이쑤시개로 예, 이쑤시개로 해서 이렇게 놀리고 예, 예. 이건 이쑤시개 할 수가 없어서 예, 예.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각만 잡아주시고 예, 결과가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올라가네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예. 따주는 걸 잊어먹었네. 요거는 어떻게 나중에 관리하십니까? 요거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예. 이게 쳐져 이제 그렇네요. 이렇게. 아, 희생화 시키는구나. 네. 지금은 이제 이게 네. 뿌리 발달되면, 예. 예, 요거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아, 맞아요. 예. 저기 밑에 내가 원하는 이제 1주지, 예. 두 개 주지가 있는데, 예. 향후에. 예. 밑에 이 순을 제거하니까 뿌리 활착이 나쁩니다. 그렇죠. 이 순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얘들이 속된 말로 정부에서 획득하면은 제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렇죠. 매달아서 완전히 예. 예, 제가 완전히 예. 그 원활하게 관리를 할 때 예. 그때까지는 가져와서 이제 뿌리 확보를 지금 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네. 30, 이렇게 30, 네, 30, 30, 30이네요. 60, 네, 60, 60. 그렇죠, 이 공간이죠. 공간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예, 또 가지가 또 나오니까. 예, 가지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이제 예. 원 주간이 올라오고 예, 그렇죠. 여기서 30 나오고 예. 30 나와도 뭐 20 나올 수도 있고 예. 나무 다 자살았네 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예. 발달이 좀 늦은 게 예, 예, 예. 늦은 거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지금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데 또 2차적으로 예, 예. 들어가면서 사업을 해줍니다. 예, 예, 예. 그 생명 상태를 봐가네, 그죠? 예. 아니, 원래 여자가 꽤 되시잖아요. 예, 전 먹었습니다. 젊은 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생육 상태가 상당히 좋고, 예. 두 가지 어떤 그 주지를 키우는 그런 사과입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지금 1년생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두 가지에, 예. 예, 두 가지고 나중에 획득을 하면은 네. 교수를 제거하시고 네. 이것도 희생화시킨다. 네. 그 맞습니다. 진딧물도 깨끗하시네. 그걸 이제 적심을 예. 해주면 예. 여기 눈이 나오잖아. 예, 예, 예. 눈이 나오면 그 교수가 얘기가 예. 여기 눈이 나오면 예. 다시 뿌리도 활짝한다고 그래서. 아, 그죠. TRU 때문에 예, 그, 예, 새뿌리가 발생될 수 예, 있습니다. 예. 요건 몇 평이에요? 요게 1500평. 아. 사모님이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 멀리. 이 수직에 작업하시네요? 네. 잘 안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손이 버들버들 해가지고요. 아유, 손이 딱딱해져서요, 벌써. 아, 그래요. 근데 또. 그래갖고,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아, 맞네요. 꼭 찍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데 너무 얕아? 아, 이쪽으로 해줘야지. 이걸로? 얕고. 상당히 정밀한 작업이에요, 그죠? 예, 이게. 콕 찔러야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딱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따시고, 예, 뿌리 발달을, 근근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볍게 터치를 하고 계십니다.